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불고 있는 예언 열풍,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독교 예언자들과 기독교 설교자들이 지금 2021년 1월 이후에 새로운 예언의 돌풍, 예언의 폭풍이 불고 있다라고 미국의 급진 좌파매 제인 폴리티코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2월 19일 2021년 1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 예언 운동은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운동이다. 과연 식을 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예언 열풍.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은 미국에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 기독교적 예언 열풍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고. 이번에 이 소개시켜드릴 이 핵심 내용은 여러분 소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역사상 이렇게 예언의 돌풍이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초에 취임을 한 이후에 가장 잘한 건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의 우선주의, 또한 미국의 청교도를 부활을 시켰죠. 그 힘으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멸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이 대통령을 두 배의 수치로 앞지른 트럼프 대통령.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까요? 미국 공화당 역상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그전 방송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크게 급부상시킨 것은 중국 공산당 세력과의 싸움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저그리스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 섀도우 이 정부, 그림자 정부, 글로벌 리셋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 소위 말하는 저그리스토 세력들을 물 밖으로 끌어낸 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하물며 미국의 공화당 역사도 아직 200년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소식의 본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위대함, 신이 선택한 위대함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리티코는 2월 19일 트럼프가 다시 온다고 말하는 기독교 예언자들. 참고로 이 폴리티코가 너무나도 특집으로 엄청난 양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편집을 많이 했음을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제가 방송 중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이제 외신들을 종합을 해서 방송 전에 이 구글 번역기라든지 또 기타 팝하고 번역기라든지 이거 번역기를 1차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전문 영어를 하는 지금 박사원에 다니시는 분 두 분이 또 감수를 해주십니다. 이거를 미국까지 보냈다가 와서 이제 제가 방송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까지 갔다가 오는 이게 시차 때문에 거의 반나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국 분들이 주는 번역본을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 워딩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산 TV 외신 번역에 있어서 좀 틀린 거 있다면 본질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폴리티코 뉴스는 트럼프가 다시 온다고 말하는 기독교 예언자들. 지금 현재 미국은 2021년 새로운 예언 돌풍이 시작되었다. 크리스천 타임즈의 워딩을 깔고 기독교 예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했다는 믿음은 새로운 구분으로 나뉜다. 좀 나눠진다.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젠 그만 믿자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 객관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며 베스트셀러 예언서의 주인공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목사 조니 앤로드는 61세의 나이로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앤로우 목사는 1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믿으십시오. 그는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2024년이 아닙니다. 2021년입니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목사님들과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예언자 100명 이상이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해복한다고 성경적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며 그는 미국 기독교의 선지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온전히 주님을 섬긴 대통령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조니 앤로우 목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수많은 미국의 기독교 예언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내십일 대규모 소셜미디어를 자랑하는 그렉 로크 목사는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독교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발언은 그는 다음 임기 동안 100%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예지력과 기독교적 예언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모여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잭슨빌 출신의 분홍머리 설교자 겟 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사태로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하나님께서 8년 동안 더 봉사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정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 지도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명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앤로우 목사, 로크 목사, 캣커 설교자들은 미국의 수십 명의 기독교 선지자 중에서 명성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폴리티코 뉴스는 인정을 좀 합니다.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추정치는 약80% 정도로 예측이 되며, 그를 지지한 기독교인들은 약 6,5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설문조사 기관 라스무센은 1월 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통령이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예상했던 적어도 6명의 인정받은 기독교 선지자들은 그 예언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다. 12월 15일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부흥 설교자이자 예언자인 학자인 마이클 브라운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언했던 것들을 사과합니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다. 1월 7일 예레미야 존슨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선 예언 운동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달에 된다고 했던 자기 말에 대한 걸 사과를 한다. 이후 그들은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 존슨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언 운동이 2021년 1월부터 다시 열풍으로 번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개신교, 오순절 교회, 카톨릭 등 교회적인 모든 예언의 시대는 사라졌다. 뭐 교회가 부흥하거나 뭐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강림하거나 자 이런 교회적인 모든 예언의 시대는 사라졌다. 뭐이 휴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에서 불고 있는 예언 운동은 정치적 예언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마이클 브라운 예언자는 말했다. 정치적 예언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1998, 90,
1988년 공화당 의원으로 출마한 후에 방송인이었던 팻 로버트스는 때때로 전쟁에서 지구를 파괴하는 소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은 예언이 적중했다. 이후 팻 로버트슨과 미국 기독교 및 초현상적 예언 선지자들 대부분은 2007년부터 트럼프가 백악관에 상륙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때는 트럼프가 정치에 정차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2015년 대통령 출마 입 후보를 발표하자 예레미야 존슨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 후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의 전당에 초기 지지자였던 기독교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환영했다. 캐커 이 예언자는 2017년 취임식에서 트럼프에 대한 6분간의 축복 기도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의 영적 지도자로 폴라 화이트 케인의 영입이었다. 이후 트럼프 임기 4년간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과 예언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트럼프 예언 운동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크리스천 타임즈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은 바로 트럼프라고 보도했고 새로운 기도와 계시, 예언 운동은 이 마가 운동과 함께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고 2020년 트럼프가 재선된다던 그들의 예언은 빗나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유명한 기독교 예언 설교자 더치 휘즈는 부정 투표에 의의를 제기한 7개 주 기도 여행을 발표했다. 터치 휘즈는 2월 13일 지역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트럼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폭풍과도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혹은 받았습니다. 시즈 연자는 미국 기독교 역사상 2020년부터 현재 2021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저명한 기독교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테네시주 머프리 스보로의 유명한 저술가이며 기독교 예언 선지자인 제프 안시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전역의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들과 일주일에 3일 4시간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각 공유를 합니다. 많게는 한 번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이 동시에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예언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예언자들은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즈는 2021년 1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 예언 운동은 열풍처럼 퍼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운동이다. 과연 식을 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예언 열풍.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열풍은 미국에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역사적 열풍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 크리스천 타임즈의 워딩을 딱 깔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2020년에도 열풍이 불었고 2019년에도 열풍이 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2021년 1월달부터 또 다른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대한 딥스테이트들과 저 그리스도 세력들하고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싸움이 쉽겠습니까?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데
자,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